주간인 검수강 감귤아가 씨의 핑크 초롱입니다. 네, 굉장히 오렌지 오렌지 합니다. 네, 저는 지금 네, 예능 녹화를 하러 스튜디오에 와 있습니다.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를 하고 지나치면서 아 해야겠다. 상수 바랬어요? 로우님 상수 바꿨어요? 오 개코 어머니 깜짝 놀랐어 귀신 같지 않아? 어때요 냄새? 뭔데요 뭔데요? 저도 세줘요 오 뭐야? 공유하자 우리 아, 형은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이제 갖다 줘야 되는 거야 괜찮지? 어, 그거 같다 마사지 받을 때 오 예리한데? 오개코씨 뱀뱀뱀 같은 여자 아 언니 응? 재밌죠? 뭐가? 우리 막 요즘에 막 예쁜 사진 많이 올리고 그러던데 뷰티 보러 간다고? 맞아 어떻게 알았어? 약간 의식했는데? 아 뭔가 더 올려야 될 거 그게 뭔지 알아? 그 봤어요? 하영 씨 나온 거? 저 그 태국 간 거? 네 봤어요 언니 코딱지 좀 나오던데요? 왜 코딱지 좀 나와? 아니 코딱지만 좀 나오던데 나? 코딱지처럼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아 하영이 재밌던데? 진짜 보셨어요? 네 어떤 점이 재밌어요? 그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품 신제품 막 이런 것도 재밌긴 한데 일상생활을 보는 게 재밌어요 약간 그런 리얼리티 같고 맞아 맞아 그게 재밌더라고 보미 캠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보미입니다 제가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저는 여기에다가 쉐딩을 많이 해요 왜냐면 제가 입술이 굉장히 쬐끄맣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쉐딩을 살짝 해주면 입술이 두꺼워 보이고 그리고 아는 게 이게 끝이네. 꿈 준비되면 저한테. 아, 가야 된다 그래서 다행이다. 휴. 아, 잘하고 와요. 근데 거의 네, 저도 이제 마무리 준비를 하고 열심히 녹화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하영 안녕해 줘. 저는 녹화를 잘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잘 준비를 끝냈습니다. 잠들기 전에 또 제가 꿀잠을 위한 꿀팁을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캠을 잠깐 켰습니다. 꿀잠을 위한 꿀팁은 바로 요겁니다. 아 아까 그 네 베개 밑에 보는 네. 거요? 아 톡톡톡 이렇게 뿌려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은 향수예요. 네, 아까 제가 대기실에서도 썼던 향수인데 이게 굉장히 사이즈가 작죠 일단. 그래서 휴대하기 좋고 또 파우치에도 이렇게 쏙 들어가서 제가 요즘에 잘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다마스크 장미꽃 오일과 순비기 꽃나무 추출물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. 그래서 향이 살짝 무게감이 있으면서 조금 뭔가 우아한 꽃향이 난다고 해야 되나? 발향이 좀 오래 가요. 제가 아까도 녹화 전에 이제 뿌리고 들어갔었는데 녹화 내내 계속 향이 개운하게 나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. 아, 또 이거를 제가 베개에 뿌렸잖아요. 이게 또 그냥 향수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지 않겠죠? 네, 이게 또 라벤더 오일, 심신 안정에 도움을 주는 라벤더 오일이 첨가된 향수예요. 그래서 잠들기 전에 베개 밤에 뭐 조금 몇 방울 떨어뜨리면은 조금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향수입니다. 이게 제형이 일반 향수처럼 완전 워터 제형이 아니고 약간 오일리한 제형이에요.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던 게 제가 반신욕을 굉장히 좋아하고 좀 즐겨하는 편인데 따뜻한 물에 한 3방울에서 5방울 정도 이제 뿌려주시면은 반신욕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욕제가 됩니다. 아 오일 타입이니까 하나의 네, 향수로 지금 3가지의
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. 아무래도 좀 몸에 직접 닿는 거기 때문에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비타 오렌지 꽃처럼 좀 여성분들한테 좋은 천연 재료들로 만들어진 향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피부 저자극 테스트도 통과를 한 제품이라고 합니다. 이게 제가 쓰는 지금 향은 꽃향인데 이게 세 가지 향이 있어요. 과일향이랑 그리고 피톤치드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세 가지 다 좋더라고요. 날씨가 많이 더워서 제대로 잠 못 드시는 분 많을 텐데 이런 향기로운 향과 함께 숙면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꿀잠 자세요. 안녕. 이게 초롱 언니가 소개한 향수 맞죠? 네, 맞습니다. 이렇게 뭔가 케이스에 담겨 있으니까 따로 포장할 필요 없이 바로 선물해도 될 것 같아요. 맞아요. 사실 이렇게 받으면 선물이야 이러면 뭐야? 반지 약간 반지 느낌이 있어. 약간 설레는 그런 박스의 느낌. 근데 사실 화면에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작고 귀여운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나 뭐 영화 촬영할 때 휴대하기도 되게 편할 것 귀엽다. 같아서. 네. 그리고 이게 설명서가 또 여기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요. 설명서가 딱 들어있는데 사실 여성들 속옷에도 신경이 쓰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속옷이나 그런 냄새 제거에 청결이 필요한 곳에도 떨어뜨리면 굉장히 좋다고 해요. 어때요? 뽀송뽀송한 향? 이거 진짜 정말 그 마사지점에서 하는 그거 진짜 같다. 약간 아로마 향까지 더 나니까 더 약간 괜히 막 고급 스파 받으러 막 간 것 같고 자극적이지 않고 은은하게 나는 것 같아요. 이건 생각보다 너무 여성스럽다는 느낌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약간 우아한 느낌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이게 향수로도 쓰지만 베개에도 정말 뿌려도 되고 입욕제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. 네, 저도 이 하나로 좀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또 긴장감이나 스트레스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만능 향수인 것 같더라고요. 뭔가 오일리하다 보니까 에센스 느낌이라서 머리에도 막 바르게 되고 네, 여성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특별한 향수로 향기로운 여름 보내세요. Out of this funk, out of this funk.